내일 4시 따자하오 주은발입니다. 오늘은 회사 한 달째인데 어떻게 사무실이 변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일단 이건 제 책상이고요. 명함입니다. 바탕화면 짱 귀엽죠? 그리고 이거 지금 찍는 거야? 네. 야. 아이 참. 짜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냉장고. 아 진짜로. 왜 그러시는 거야 자꾸? 아니 저는 이게 지금 항마력이 좋아서 이걸 찍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쵸? 내가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고. 피디님 뭐 하시는 거예요? 저는 뭐 업무 중입니다 지금. 업무 중이라고요? 네. 컴퓨터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. 정말요? 이게 뭐가 있네. 토네이도 표시가 있네. 아이템 같네. 아이고. 아, 뭐야 이거? 다들 왜 나 때문에 갖고 있어? 아이씨. 소개를 접수하고 유튜브를 접수하러 왔다. 아, 아니지 이제 여기 있는데 올드한 걸 다 걸어내. 요즘 최신 트렌드에 맞게 글씨를요? 그래 뭐 그런 식의 내용도 갔으면 좋겠는데. 그리고 뭐야? 원래 뭐 쓰지 말랬어. 그 뭐 인트로 어떻게 한다고? 그 내 나 그거 한다고 했잖아. 그건 너무 닥쳐갖고 그냥 우리 회사의 방향성 있잖아. 그거를 했으면 좋겠어. 우리 회사의 방향성에 맞게끔 만들어 간다.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걸로 좀 주주했었으면 좋겠는데. 그리고 우리 고프로 얼마짜리 인수 알아봐. 어? 너무 좋죠. 중고로 사면 좀 괜찮은데. 얼마 정도 하냐? 50만. 중고가? 가격이 되게 비싸요. 네, 차이 비싸요. 네, 차이 너무 좋으니까. 네, 차이 비싸요. 차이 너무 좋아요. 차이 비싸요. 하고 내일 4시? 네. 4시인가? 이제 각자 할 일 할까요? 그렇죠? 저희가 정해진 거요. 내일 그냥 알아서 해라. 아니 그 부정하네.
아니 수인 상마가 옆에 붙어있으면 너무 좋아요. 모자이크 저 해준다 했나? 제가 거의 다 하네요 질문. 많이 하고 내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내가 자연스럽게 할게. 좀 이렇게 흐름이 없어. 분명 흐름이 없을 거야. 근데 나중에 이제 편집하다 보면 그 흐름을 찾아가는 거지. 세워도 되지 않아요? 땅 막 얘기하다 땅 집에 세워도 되고 상관없어. 우유 찍고 있어? 네. 오늘은 그냥 뭐 시험 삼아 시작한다 생각하고 이걸로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뭔가 하자고 구성이랑 뭔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 좀 올려놓을게요. 구독 좋아요 하나 둘 셋.